잡히는 대로 방향이 뭐 오른쪽으로 밖으로 말았다 안으로 네. 말았다 상관없어요.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더 하시면 볼륨감도 더 살고요. 더 캐주얼해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려 보여요. 약간 장난기 있어 보이면서요. 확실히 네. 대충 잡아서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딱 단정하게 하면 일단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대충대충 하라 이거죠. 대충대충 해야 된다면 다음 주부터 미장하지 마시고 제 방에 오세요. 제가 다 대기실에서 다 순서 정해갖고 네, 다 해드릴게요. 아주 예. 지금까지 어려 보이는 웨이브 비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커트에서 볼 수 있는 효과 방법은 없을까요? 커트. 오! 오! 아니 이게 근데 머리 하나로도 성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공하는 걸 떠나가지고 아 진짜 병직한 형처럼 선생님,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요즘에 싸인의 김아중 씨 머리 굉장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네. 이 머리도요, 양쪽 앞을 기장을 다르게 자르고, 뒤에는 이렇게 긴 머리를 뒀어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재미를 줬거든요. 커트로도 이렇게 충분히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좌우대칭 X예요. 네. 선생님의 두 가지 비법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대충대충입니다. 대충대충.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하라. 이런 또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핵심 비법은 뭡니까? 머리 풀기 X. 네. 머리를 풀지 말아라. 보통 머리 이렇게 생머리를 하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요. 그럼 볼륨도 너무 없어 보이고요. 약간 귀신같이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어, 오히려요. 머리 푸는 것보다 오히려 머리를 묶는 게 어려 보여요. 네. 아, 그러면 어려 보이게 묶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묶는 게 아니고 어려 네. 보이게 묶는 또 비법이 따로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모든 의상에도 다 잘 어울리는 포니테일 머리 묶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만총머리. 근데요, 동네 슈퍼마켓 가는 머리로 이렇게 막 지금 묶은 머리들은 포니테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머리 묶으면 두 가지 방법을 묶더라고요. 막 빗을 이렇게 빗어가지고 묶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막 볼륨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막 느슨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묶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고개를 막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거는 정말 이상해져 버리는데 처음에 머리를 묶으실 때요. 이렇게 힘을 줘서 원래 위로 묶을수록 산뜻해 보이고 어려 보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상창하게 묶으세요. 네, 이렇게 높이 이렇게 산뜻하게 묶어주시고요. 저렇게 머리를 왜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못해요, 절대. 저는 맨날 모자 쓰고 다녀요.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통 여기 볼륨 없고 여기 뒤통수 볼륨 없어서 모든 여성분들 고민이죠? 네.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게 모양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빼서 원하시는 볼륨만큼을 빼시면 돼요. 뭐 뒤에도. 네. 네, 이렇게 빼시면 빼시는 만큼 볼륨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묶었잖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여분이 너무 잘 이게 하루 그대로 두고세요. 훨씬 더 볼륨이 살아 보이죠? 네. 완전히 이게 그 고무줄로 중심축을 잡고 그걸 조금씩 당겨주면 앞뒤로 볼륨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머리를 잡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 뒷머리 조금을 빼세요. 네, 이렇게. 뒷머리를 우와, 이렇게 빼시고 이걸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시크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하시고 집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실핀으로 여기를 그냥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됐죠. 네, 근데 아직도 2% 부족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이렇게 산발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꽉 잡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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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봐봐요, 앞에. 소녀시대 머리 같아요. 정말 처음에 등장했을 때라 지금 훨씬 더 도안으로 변신했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연예인분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있는 업두 스타일인데요. 네. 손예진 씨가 대표적으로 이 업두 스타일의 대명사로 앞머리가 있어도 이쁘고 앞머리가 없어도 이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머리 보통 미용실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이거 머리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대충 닦거나 그냥 두 갈래로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웨이브 있으신 분들 그냥 돌리세요.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리시고